네,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예, 클래프톤이에요. 예. 클래프톤 참. 3거래 연속 빠지고 오늘은 8%까지도 또 내려오네요. 예, 예. 계속 빠질 수 있을까요?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작년 8월에 상장됐는데 예. 상장 가격이 49만 8천 원이에요. 시총이 무려 35조였어요. 그래서 그때 좀 논란이 있었죠. 이렇게 비싸게 상장될 수 있을까? 뭐 회사는 자신을 했고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 새로운 이제 IPO에서 나오는 상장 종목들의 시세가 다 뭐 따상이니 따따상이니 예. 얘기가 많이 나왔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비싸게 상장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58만 원. 그렇게 많이는 올라가진 않은 거예요.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급전 직화돼 갖고 현재 가격이 한 20만 원, 24만 원대까지 얼마 전 23만 3천 원 최저가 장중 찍었고 뭐 지금 거의 최저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시총이 지금 한 17조가 조금 넘는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또 뭐 재료가 좀 재료라기보다는 악재가 나오면서 오늘 또 급락을 했어요. 예. 아무래도 컨센서스 2분기 그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하향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하는 회사예요. 네. 거의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거의 매출이 이루어져요. 거의 90% 이상을 국외에서 국외에서 이제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가 최근 그 2분기 예상 실적을 매출을 한 5,200억 잡았고 영업이익 한 1,900억 잡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이제 6월 말 돼가지고 실적이 나올 때가 되다 보니까 매출은 한 4,600억으로 좀 떨어질 것 같다. 예. 영업이익은 한 1,700억 언저리까지 내려가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뭐 게임주들이 오늘 다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거기서 상당히 크게 좀 빠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 분기 실적이 하향한 이유는 그 자회사의 매출 감소라든지 6월 달 그 태국에서 PNC라는 그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예. 여기 보면 펌니 네이션스 컵이라는 무슨 행사 같아요. 무슨 그런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 갖고 무슨 이제 배틀을 하는 모양이죠. 리그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예.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잡다 보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해서 1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 2분기에 좀 많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는 매출액은 좀 올라가는 편인데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언제쯤 실적이 터닝이 되는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계속 나쁜 것만 있겠냐 생각하면 좋은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 예. 신작이 하나가 출시가 되는 모양인데 하반기가 너무 늦더라고요. 12월 초로 예상돼 있는데 예. 이게 뭐 늦어지면은 내년 상반기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 호러물이라 그러는데 뭐 칼리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인가 호러물 예, 게임이라 예. 그러는데 왜 또 이 호러물 게임이 겨울게 나오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서 내년까지는 상당히 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크게 갖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적도 개선되고 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당장이 문제잖아요. 당장 그렇죠. 이 회사가 저희 뭐 고평가된 쪽에서 이제 뭐 상장을 시켜놓고 이제 계속 또 밀리고 거의 지금 힘을 발휘를 못하고 예. 거래량도 많이 안 늘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언제 탈출을 할지. 근데 다만 기관들은 좀 매수를 해요. 기관들이 저점 이후에 그 저점이 4월 28일에 23만 3천 잔주 저점 찍었거든요. 예. 그 이후부터 거의 지금 두 달 정도 됐는데 기관들이 두 달 동안 거의 한 10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맞아요. 예. 기관들이 이 정도 매수했는데도 안 오르는데 여기서 그냥 던질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손해인데 던질 일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사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관들은 이 회사의 이제 장래성을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어떤 그런 일시적인 것 때문에 컨센서스를 내리는 것에 대한 것은 예상치 못했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서는 한번 기관들을 한번 믿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 당장 제가 크래프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게임주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은 지금 게임주 뭐
어떻게 탈출구가 있을까? 뭐 중국이 해결돼야 뭐가 좀 될 텐데 그런 쪽에서 참 어렵다 생각이 들어 해서 최근에 그 빨리 움직이는 종목 중에 예.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이제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는 지금 며칠 전에 미르M이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근데 출시 당일날 급락을 했죠. 맞습니다. 뭐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출시 뉴스가 나왔다고 급락을 할까? 참 의아했는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는 없지 않아 있었어요. NC소프트가 그 리니지 W를 11월 초에 출시했는데 출시하자마자 거의 10%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다만 그때는 주가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다는 거 지금은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는데도 또 떨어진다는 거 차이는 있지만은 하여튼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구글이나 앱스토어에서 지금 매출이 거의 6위에서 4위까지 올라온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네, 구글 플레이어. 나빠질 것 같지 않아요. 위메이드도. 근데 위메이드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위메이드 맥스가 또 있죠. 상장 종목 중에. 근데 거꾸로 오늘 10% 아까 보니까 10% 이상 올라가 있던데. 위메이드 맥스하고 위메이드하고 뭐가 다르냐? 뭐 대주 위메이드 맥스의 대주주가 그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 맥스의 재료는 뭐가 있냐면은 과거에 위메이드 넥스트라는 그 회사가 있었는데 네. 이게 미르 그러니까 미르 4 네 번째 미르를 하면서 대박을 쳤거든요. 이때 위메이드 맥스하고 합병을 했어요. 예. 합병하면서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르 M 출시한 게 위메이드 M이라는 회사예요. 위메이드가 아니고 자회사의 위메이드 M인데 이것도 아마 위메이드 맥스랑 합병할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지금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을 한 이후에는 합병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이것이 자회사가 다 실적이 좋다면 결과적으로는 모 회사인 위메이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위메이드도 실적이 지금 나쁘지 않고 지금 1분기 이후에 2분기 예상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예. 나오는데 전년 대비해서 좀 빠지는 건 사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은 늘어나는데 그 영업 이익은 좀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 개발비 상황들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본다라면은 이 정도 바닥에서는 상승 터닝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위메이드도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 좀 빠르게 올라오는 중에 카카오 게임즈라는 쪽 카카오 것도 있어요? 게임즈도 사실 지금 2분기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 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예,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예. 뭐냐면 이제 컨센서스보다 이제 조금 하회할 것이다 하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출시된 작품이 예. 우메마스메 프리티더버 참 힘드네요. 일본말로 하기도 싫은데 일본말이 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마무스메, 그런 이걸 예. 그냥 이름으로 해서 신작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말의 귀와 꼬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소녀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어떤 레이싱 게임에 들어가는 그런 게 요즘 TV에서도 보면은 만화처럼 캐릭터처럼 해서 나와서 이제 네. 선전하는 그런 광고예요. 이게 원래 예상보다 한 10여일 정도 늦게 신작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그 전에 먼저 이거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가 아, 늦게 나오니까 그만큼 2분기 말이니까 이 실적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컨센서스를 조금 낮추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무리하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정도 1분기 영업이익이 421억 나왔는데 2분기에는 거의 한 800억 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 같다. 그러고 이게 3분기까지 가면 1000억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이 거의 한 달 동안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 60만 주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게임주가 바닥인데 큰 종목들은 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낮은 가격에서 계속 끌어모은다는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봐서 한번 이런 것도 좀 분할 매수 측면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크래프톤 같은 거 예. 현재는 좀 버텨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면은 분할 매수 쪽으로 하셔야 되고 목표가는 현재보다 30% 높게 한 3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 아래 짧게 잡게 해서 22만 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오늘장에서 지금 5%.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또 슈팅도 나와주고 했었는데. 네, 어제만 해도 올라갔다가 오늘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요. 독일에서 그 디젤 그 연료저것제 매연 조사한 데잖아요. 우리 한 5년 전인가요? 폭스바겐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거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예. 뭐 보상금이라고 한 차당 한 100만 원씩 아마 그 리워드 되는 뭐 그걸로 이제 바우처로 넘겨주고 그냥 몰라라로 넘어갔어요. 중고차 값도 되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소송 진행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독일에서 그 폭스바겐을 만든 독일에서 거꾸로 현대기아차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 이게 네. 한 21만 대 정도 된다 그래요. 2020년까지 만들어진 건데 요 만든 회사가 그 독일의 보그너 바그너라는 그룹 산하의 보쉬하고 델피사예요. 네. 거기서 만든 그 소프트웨어가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일찍 알아.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는 크지 않게 보상도 아닌 그런 상태로 그냥 흐지부지하고 있고 예. 지금 독일에서 그걸 갖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쪽에서 급락을 했는데 글쎄 이거 영향이 얼마나 갈지는 글쎄 뭐 두고 봐야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아이오닉6 디자인 공개됐어요. 예. 상당히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적도 굉장히 깜짝 실적 나오고 있어요. 실적도 예. 좋게 하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미국 그 신차 품질에서 고급차 브랜드 1위 그 렉서스를 넘어섰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이 체코로 갔는데 체코와 그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호 MOU를 협정을 했으니까 예. 여러 가지 향후의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 현대차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악재가 튀어나왔는데 이렇다면은 이게 글쎄요 어느 정도 21만 대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리콜을 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은 안 나왔는데 예.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에서는 저는 그거에선 그렇게 긍정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쪽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나는데 2분기가 2조가 넘게 나올 걸 예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는데 예. 거의 270만 주. 그렇다면 이것은 목표가 한 22만 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버텨도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외국인들 좀 매수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양매수 붙은 기간도 한 3거래일 정도 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크래프톤 현대차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